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회에 갔어요. 여기 전시품은 모두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품이라고 해요. 몇 년 전 빈 미술사 박물관에 갔던 기억을 먼저 더듬어 보았어요. 힘센 그대들은 전쟁하라. 행복한 오스트리아는 결혼할지니. 빈 미술사 박물관은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가운데에 두고 자연사 박물관과 마주하고 있어요. 이 미술관은 1858년 프란츠 요세프 1세가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세웠어요. 합스부르크 왕조가 수세기에 걸쳐 수집해온 예술 작품들을 한데 모아놓았어요. 소장품은 고대 이집트부터 바로코 예술까지 매우 다양해요. 예술의 방은 합스부르크 황제들과 대공들이 수집, 의뢰한 2100여 점의 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어요. 프랑스 왕이 천재 금 세공업자 첼리니의 의뢰에 제작하여 합스부르크 가문의 선물로 전해진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다의 신과 여인의 모습을 한 이 소금 그릇은 높이 25cm이고요. 약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2003년에 도난을 당했다가 2006년 되찾아 더욱 주목받는 작품이 되었다고 해요. 회화들을 전시한 화랑에서는 많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벨라스케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40년 동안 일했어요.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연작은 빈 미술사 박물관이 자랑하는 작품 중 하나예요. 마르가리타는 삼촌과 결혼해 네 번째 아이를 낳다가 22살에 사망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녀를 아끼던 벨라스케스는 그녀의 주걱턱을 감추고 아름답게 그렸다고 해요. 비록 궁정화가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지만 벨라스케스는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원했어요. 그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였을까요? 그는 빨리 그리면서도 생생한 효과가 나오는 알라 프리마 기법이라는 것을 새로 개발했고 그것은 미술사 안팎의 수많은 인물에게 강력한 영향과 영감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아시지요? 영화와 소설로 만들어져 유명해진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처음에는 이름 없는 화가였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름을 떨치게 되어요. 베르메르의 최고작으로 알려진 화가의 아틀리에는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이 파산 상태에서도까지 지켜냈다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는 화가란 영예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작품은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을 그려넣어 그것들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영예를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에 월계관, 트럼펫, 책 등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은 신 클리오라고 해요. 그녀는 무엇을 관장할까요? 대상과의 소통은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가려진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 미술사 박물관에서 하이라이트는 단연 브뤼겔이죠. 역사학과 재학 시절에 서양 미술사 책에서 봤던 그 원작들을 내 생애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요. 아, 손가락을 쩍쩍 빨고 있는 이 아이를 보게 되다니. 16세기 네덜란드 출신 풍속화 화가 노레헬은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그림을 통해서 사회 비판과 풍자를 표현했어요.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충고와 기원을 담고 있어요. 결혼식이 소재인데 신랑 신부는 꽤 그려져 있고 관심사는 오직 먹는 것뿐인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충고하는 것일까요?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다 층이 올라갈수록 아래층과 위층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결국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풍자한 것일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나타낸 거겠지요. 나팔로는 몇 살에 천재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17세라고 해요.
그런데 37세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다면 천재는 모두 일찍 죽을까요? 아니요. 미켈란젤로는 89세에 죽었어요. 초원의 성모는 나파엘로가 23세에 그린 작품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완벽한 삼각형 구도예요. 나폴레는 일찍 여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어요. 세례자 요한을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외형과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그렸고 예수가 건네받은 십자가는 예수 세례를 의미해요. 풍경 속의 언덕과 집은 레오나르도의 스토마토 기법을 연상시키면서도 밝은 색으로 부드럽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자연스러워요. 루벤스의 모피는 통통하고 살결이 뽀얀 여자는 잘 사는 집안의 딸이라 여겨 미인으로 대접받던 그 당시의 취향을 잘 드러낸 작품이에요. 이 그림의 모델은 루벤스의 37살 연하의 둘째 부인이에요. 자연스러운 포즈와 뛰어난 색감으로 당시에도 유명했다고 해요. 조르조네는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티치아노 틴토레토와 함께 베네치아 3대 천재 화가 중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인생 철학이 썩 마음에 드는 조르조네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심지어 제자가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염색공의 아들이었던 틴토레토는 인체 묘사를 중요하게 여긴 피렌체 회화와 색과 빛을 중요하게 여긴 베네치아 회화의 장점만을 수용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입혔어요. 하루 종일 명화 세상에서 머문 우리는 빈 미술사 박물관 내의 카페에 앉아 쉬었어요. 이런 궁전 같은 카페에서 쉬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제 타임머신에서 내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로 넘어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온 작품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각 작품마다 벽면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각 그림 앞에 가서 들을 수 있는 한국어 기기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전시회 세팅을 일목요연하게 훌륭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군주들이 작품을 수집하고 박물관을 만들었지만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마리아 테레지아 덕분이에요. 1892년 조선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수어 통상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수교 130주년 기념의 의미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요.